자, 오늘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드는 빨리 먹는 동치미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사는 두 노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료들은 모두가 제가 농사 지은 것입니다. 갓, 쪽파, 사과, 배. 예. 그런데 보이시죠? 이게 사과나 배가 못난이들입니다. 못난이들만. 그리고 마늘도 역시 제가 농사 지은 거, 생강은 작년에 말린 거, 새우젓은 올해 바닷가에 가서, 올해는 좀 싸더군요. 다른 해보다 그래서 샀습니다. 무는 동치미 무라서 조금 작은 걸로, 이것도 역시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동영상을 잘 찍을 줄 몰라서 도중에 꺼졌어요. 자, 그러면 마늘 생강, 새우젓, 물 대신 갈아 만든 배라고 음료수를 넣고 됐어. 다 갈았습니다. 물에다가 이게 한 4리터 될까요? 4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이거는 생수 약수터에서 잘 안 갈렸네요. 걸어온 기러온 물입니다. 잘 안 갈렸어요? 다시 갈아요? 이게 잘 안 갈렸답니다. 안 갈려서 다시 갈은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럼 걸러 그냥 해. 그냥 통째 있어도 되지 뭐. 이걸 물에다 타는 것보다 저기다 직접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다 간을 맞춰야 돼. 간을 맞춰야 돼서 여기다 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소금. 네. 여기다가 소금을 넣는답니다. 소금은 제가 사온 지 한 4-5년 정도 된 아주 뽀송뽀송한 소금입니다.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소금을 만져도 잘 손에 묻지 않는 소금이 좋다고 했는데, 이게 한 4-5년 정도 된 겁니다. 한 컵에. 양이 많아서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짜야 돼. 한 컵하고 한 컵 반 정도? 두 컵은 해야 될 것 같아. 두 컵. 그냥 손대중으로 합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손대중으로 손맛입니다. 손맛. 예, 그래도 나중엔 다 간이 맞고 맛있습니다. 짜면 먹을 때 물을 좀 타도 되니까. 네. 그런데 안 타도 간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오래 살아온, 7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의 유수가를 조금 유수가를 넣습니다.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늘 하고 먹고 살았어도, 이렇게 먹고 살았어도 7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주로 붙였습니다.
아니서 좀 짭짤해야 돼. 왜냐면 무가 안 절였기 때문에 여기서 싱거우면 못 먹어. 무를 절이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마늘이 들갈아져서 둥둥 떴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맛있어. 먹을까요? 보부함. 사과, 좋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과하고 배를 넣고. 그 다음에 쪽파. 쪽파. 쪽파를 한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갓. 만약에 갓이 없으면 무에 이파리를 넣어도 돼. 됐네요. 그 다음에 부어보겠습니다. 저쪽에 한쪽에다 한쪽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대충 맞아가네. 이게 지금 물에도 간이 죽으면 쑥 들어가. 이게 소금이 절여져서 이렇게 놓고 뚜껑 됐죠? 네,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 이런 모든 재료는 다 이제 밭에서 나오고 과수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작물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이면은 나중에 다 제각기 성질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안에서 한 가지 맛으로 시원한 맛과 아주 상큼한 그런 이제 이 동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제각기 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뭉쳐 살지만 동치미처럼 이렇게 화합을 해서 하나의 맛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동치미처럼 동치미 같은 마음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아주 손쉽게 만드는 쉬워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치미를 담그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실온에다가 시원한 데다 두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흘 뒤에 저희는 맛있는 동치미를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